심리학과 뭐 이런 걸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라가 이 버추얼 세상에서는 이미 뭐 그 40대의 어떤 정신 연령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학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과연 나라는 몇 학번일 것인가?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번 테스트. 당신은 땡땡 학번으로 태어났어야 했다. 테스트 시작. 예. 음정 넣으면 안 된대요. 트위치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시. 네, 저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공과목 학점이 B0를 받았다. 아, B라고 읽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네, 어쨌든 그냥 넘겨야죠 뭐. 이거 갖고 문제 쓰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아, 이거 초등학교 때 국민의례. 그쵸, 국민의례인 거는 아는데 뭐지? 진짜 모르는데? 2번이에요? 왜? 다 몰라. 3번 같아요, 약간. 내가 생각하는 서울 최고의 힙플레이스! 예! 힙플레이스! 예! 오! 어디? 어? 여성님 성수 어때요, 요즘? 성수 어때요? 아, 근데 이거 약간 홍대랑 성수 사이에서 약간 갈등 되는데. 지금 약간 석현 PD님은 연남동이랑 가까운 홍대가 힙플레이스다. 저희 지금 요정 피디님은 성수가 힙플레이스다. 아, 근데 이 와중에 나라는 No! God! Please! No! 여보세요? 다음에 올바로 했던 거죠. 여보세요? 약간 이런 이게 그냥 어울리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 대학생활에서 꼭 해봐야 하는 경험은? 나라 한 개 빼고 다 해봤어요. 한 개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로 CC요? 네, 나랑 CC는 네, CC 빼고 다 해봤네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CC. 솔직히 좋은 컨셉 보지 못했습니다. 1년 중 가장 기대되는 달! 개서마을 종강의 12월 축제 5월 내일로 해 8월! 예! 종강의 12월! 예!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이거는 학번이랑 상관없죠. 종강의 12월 예! 결과보기! 1학번! 카톡으쇼 스마트폰 신일이요. 14년생 11학번! 몇 년 만에 대학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박인데? 와, 대학에 거의 몇 년 만에 들어오는 거야? 에? 이 뭐야? 2학번이요? 아! 1429년이요? 저 최애생 사성성교. 와, 아, 다들 해보셨군요. 네네. 어우, 아까 사성성경 안 나온 게 어디예요, 정말. 40대의 버추얼이면서 대학은 1, 1학번이면서 틱톡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아, 빅골 광주여행님이 나왔어요! 버추얼 도슨트 나라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설명해드릴게요. 관광지의 QR코드를 살짝 찍으면 AR 나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 AR 도슨트 11개를 모두 보면 두두두두두두 270도로 보는 화려한 무대! 샤이닝스타 VR 뮤직비디오 11곡을 감상할 수 있어요. 광주에 직접 가는 게 걱정된다면 이불 안에서도 광주의 음악처럼 VR로 광주를 들어보자. 내 손 안에 광주 있다. 11군 모두 VR 도슨트 신청 가능. VR 도슨트를 모두 신청하면 VR 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